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팽이가 김승훈이에요. 오늘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사놓고 아직 리뷰를 못했던 이번에 농심의 신제품 얼큰 장칼국수를 한번 제가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이거 지금 그 외향만 보면 딱 그 얼큰한 칼국수 해가지고 숙취의 소용으로 딱 먹기에 딱 좋은 거 같고 있죠. 저도 원래 당초 이거 샀을 때는 술 살 때 같이 샀어요. 술 살 때 해장하려고. 근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따로 찍혀졌네요. 자, 여기 설명 한번 읽어드리면요. 독창적인 칼국수면과 얼큰한 국물이 잘 어울려져서 한국인들 누구나 좋아하는 칼국수라고 합니다. 조개, 홍합, 멸치를 우려낸 해물 육수에다가 고추 숙성 양념장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칼국수 모양, 뭐 칼국수는 다이아몬드 모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부추 건더기가 크게 있고 그리고 기름에 튀기지 않았다. 이런 스타일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이거를 끓여보도록 하겠어요. 네, 일단은 내용물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기름에 튀기지 않은 면이 있어요. 기름에 튀기지 않은 면발이 있고요. 여기 보면 나름 약간 그 짜왕의 그 라면 면발보다는 조금 가늘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같은데 일단 끓여보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부추 듬뿍 건더기 스프, 그리고 해물맛 스프가 있어요. 그리고 숙성 양념장 다대기 스프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액체 스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가루형 스프? 세 개 다 그 갈아서 넣는 스프인 것 같고요. 액체 스프가 사실 그 물론 깔끔하긴 하겠지만 짜다 보면 굉장히 그 손이나 옷에 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액상 스프가 좋은 분들도 있고 뭐 가루형 스프가 좋은 분들도 있고 뭐 그거는 이제 뭐 만드는 분들이 판단하겠지만 사실 어느 게 정답은 없어요. 맛있으면 된 거지. 자, 뭐 물 500ml를 넣고 끓이면요, 한개 기준이죠? 한개 기준으로 500ml를 넣고요. 자, 우선은 부추 듬뿍 건더기 이렇게 한번 띄워놓으면 안에 뭐 호박도 있고 뭐 김가루도 있고 뭐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스프가 좀 많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넣어주세요. 한 번에 부풀어 국물이 확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 좀 많을 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잘 끓어나가려고. 자, 그리고 면도 이렇게 끓는 곳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 상태로 5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5분을 더 기다리는 게 맞겠지만 한 3, 4분쯤 지나고 지금 남아 아직 넣지 않은 이 양념장 다대기를 넣도록 하겠어요. 네, 이게 칼국수 면이 좀 익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5분을 충분히 써주시고요. 이제 냄비 바닥이 눌어붙을 수가 있어서 좀 수시로 잘 저어주셔야 돼요. 이 칼국수의 특징은 거죠. 국물이 조금 걸쭉해진다는 거. 이게 면의 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좀 약간 국물이 걸쭉해질 때까지 좀 끓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불을 끄고 이 양념장 다대기를 저는 담아보도록 하죠. 다 넣고 섞을게요. 국물이 빨개진다.
눈물이 빨개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전기레인지에 미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일찍 끄셔도 돼요. 조금만 일찍 끄세요. 자, 순식간에 국물이 빨개지고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빨개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면에 다대기 스프를 넣으시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되게 지금 불안해 보인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뻘게. 제가 일부러 넓은 접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굉장히 뻘게요. 자, 이걸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제가 이거를 다대기를 넣기 전에 살짝 국물 맛을 봤거든요. 살짝 국물 맛을 봤을 때는 되게 약간 그렇게 짭짤한 느낌도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되게 그냥 해물 육수 뭐 그 정도까지만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 다대기를 넣으니까요 간도 되게 맞춰 간이 일단 맞춰주고요. 그리고 일단 매운 느낌이 이제 확 들어와요. 그래서 매운 거에 좀 약하신 분들은 이 다대기 양을 조금 조절하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뭐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다 넣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마저 먹을게요. 이번 거는 좀 많이 떴는데 얼굴도 한번 먹어볼게요. 화끈하다. 매워서 잠깐 물 좀. 딱 이거 술 깰 때 먹으면 딱 좋겠는데. 참 이 속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뭐 술은 좋아해가지고. 국물 한번 보여드릴까요? 국물 되게 좀 칼국수 때문에 걸쭉해지긴 했는데 뭔가 그 느낌이 느낌이 일단 얼큰해가지고 갑자기 막 이 얼큰한 국물에 이제 밥 생각난다. 이게 칼국수 때문에 사실 국물이 별로 없거든요. 칼국수 이런 칼국수형 라면의 특징이에요. 국물이 별로 안 남아. 그래서 국물을 최대한 아껴서 한번 밥을 말게 될지 밥을 비비게 될지 일단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면을 다 건져 먹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뭐 부추 건더기, 김가루, 뭐 호박 건더기 뭐 다 있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밥을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밥을 말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요 그릇에 사실 국물 이제 면을 덜을 때 국물이 좀 묻잖아요. 그것 때문에 밥을 일부러 여기다 묻혀주세요. 밥을 살짝 묻혀주고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밥을 묻힌 다음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발라서. 네, 저는 이렇게 국물을 아낄 줄 아는 남자예요. 뭐 많은 게 아니고 뭐 거의 뭐 비비는 수준이네요. 뭐 사실 뭐 국수에 밥 말아서 드시는 거 별로 없잖아요. 제가 특이한 거지. 뭐 국물이 너무 걸쭉해져서 밥을 비비는 수준이 된대요. 네. 어쩌다 보니 무슨 밥을 뭐 비빈 게 됐어요. 뭐 그냥 칼국수 해 먹은 다음에 그 밥 볶아 먹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우리 샤브샤브 먹으면 샤브샤브 먹고 그 칼국수 사리 넣고 그 칼국수 사리 넣고 그 국물이 쫙쫙쫙 그 쫄아지면 이제 거기에다가 그 밥 볶잖아요. 왠지 여기다 밥을 볶아야 될 것 같아. 막 약간 남은 그 국물에다가 막 달걀 올리고 뭐. 참기름 넣고 뭐 김가루 올리고 뭐 야채 좀 썰어 넣고 뭐 그렇게 해서 무슨 밥을 볶아 먹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한번 밥까지 볶아가지고 사실 볶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이 정도 남으면 차에 그냥 볶으세요. 그냥 밥을 볶아서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국물 한 방울까지 싹 긁어서 다 먹었는데요. 뭐 밥을 거의 비비다시피 하면 이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굉장히 맵네요. 오늘은 이 농심에 얼큰 장칼국수 먹어봤는데요. 네. 여기 보면요, 조리법에 매운맛 기호에 따라 얼큰한 숙성 양념장 다르게 양을 조절해서 드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국물 색깔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다 넣어서 먹어봤거든요. 다 넣어서 먹었는데 이게 매운맛이 약한 분들은 좀 많이 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매운 거에 약한 분들은요 진짜 꼭 조절을 해서 드세요. 저는 뭐 입에서는 매운맛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나중에 몇 시간 뒤에 앉았다 일어났다 운동을 좀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 오늘 이 제 얼큰 장칼국수 리뷰를 보시고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뭐 댓글 달아주시고 또 뭐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제 리뷰라든지 제 일상이라든지 아니면 제 방송 하이라이트라든지 더 많은 거 보고 싶으시면 뭐 구독 누르고 알림을 받아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아, 매워. 아, 물 마셔야지.